이 친구 속에 뭐가 들어있죠? 그렇죠, 더즈가. 이렇게, 얘는 이게 이 속에 있으니까 안 보이는데 스냅 쓴 거야, 그치? 더즈가 이렇게 숨어 있다. 오케이, 왜이 속에 더즈가 숨어 있냐면, 얘를 안만 길어봤자, 히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 남자죠, 히죠. He makes 아이스크림하고 똑같은 규칙이고. 자, 그럼 얘 기본 문장을 통해서, 이제, 저 대화를 시작해 보게 됐습니다. 우리 아버지 아이스크림 만드십니까? Does 그렇죠. Does my dad make ice cream? 뭐하고 똑같은 규칙 하면 돼? Does he make ice cream? 하고 똑같은 규칙을 그대로 이어가면 되죠. Does he make ice cream? 오케이. 지우, 너 마스크 어디서 샀냐? 엄마가 오케이. 주소서 사오신 거야? 알겠습니다. 물어봤으니까 대답해야 되겠죠. Make 그렇죠. Your dad. 뭐하고 똑같은 규칙? No. He doesn't make 하고 똑같은 규칙이죠. 그는 만들지 않는다. 만들지 않는다 했으니까 뭔가 궁금한 게 생겼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What 그렇지. 익숙하게 하기. does my 그렇죠. 뭐하고 똑같은 규칙? 그렇지. 에이? 아이스크림이 여기 또 들어가야 돼? 오케이. What does he make? 하고 똑같은 규칙인 What does my dad make? 똑같은 규칙을 하면 되죠. What does my dad make?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너의 아버지께서 쿠키를 만드신다. Okay, 뭐하고 똑같은 규칙? Okay, 자, your he는 아니고 얘를 다 your dad가 통째로 뭐로 바뀔 수 있다? He makes cookies 하고 똑같은 규칙. Okay, 이렇게 대화를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기본 문장이 나올 겁니다. Okay, your dad makes cookies고요. 새로운 기본 문장. Making 그렇지. He is making ice cream. 자, 그래서 making에 대한 얘기 좀 해보면, make의 뜻이 뭐고, 만들다 하면 무슨 신데, 하다신데, 이 세상의 모든 하다시는 뭘할수 있다? ing를 붙일 수 있고, ing를 붙이면, 그렇죠. 만드는 중인. 뜻이 변했으니까 시도 바뀌는데, 무슨 시? 그렇죠. 어떤 시죠? 그러면 어떤을 뭐로 만들고 싶으면 어떻다 하고 싶으면 여기다 뭘 쓰면 된다. 어떤 시 앞에 뭘 쓰면 된다. 하다시를 쓰면 됩니까? 아, 이게 하다시 모양이죠. 예를 보고 계속. 그렇죠. 어떤 시 앞에 비 동사 비 어떤 하면 어떻다. 만드는 중이니 이렇게 합치니까 만드는 중이다. 히니까 히랑 같이 쓰는 건 am도 아니고 are도 아니고 is죠. He's making. 그래서 이거를 보고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표현이라고 합니다. 뭐뭐 한다 하고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는 조금 달라요. 오케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뭐 하는 사람이야? 영어를 가르치다 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나는 영어를 가르쳐. 하지만 내가 잠자고 있는 중인데 영어를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는 영어를 가르치지만 잠을 자고 있을 때는 영어를 가르치는 중이 아니고 잠을 자고 있는 중인 거죠. 뭐뭐 하고 있는 중인 거하고 뭐뭐 한다 하고는 달라요. 자, 기본 문장 나왔으니까 이제 묻고 답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이스크림 만들고 있는 중인가요? 그렇죠. Is he making ice cream? 그는 만들고 있는 중인가요? 이 말이죠. Is he making ice cream? 오케이. 그럼 물어봤으니까 대답해줘야 되겠죠? Not 그렇죠. No, he is not making ice cream. 자, is not은 뭐로 줄여쓸 수 있다? 그렇죠. isn't로 바꿔 쓸수 있으니까 여기다가는 뭐 don't나 doesn't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He is not be 동사가 있을 땐 그냥 not을 넣으면 된다. 자, 아이스크림 만들고 있는 중이 아니라 했으니까 궁금한 게 생겼죠. What is
그렇죠. 좀더 자신감 있게 익숙하게 뭐라고? What 그렇죠. What is it making? 무엇을? 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 먼저 쓴다 했죠. 묻는 말 속에 만약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가 있으면. 우리말은 순서가 크게 관계없지만 영어는 순서를 이렇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he is making을 물음표 붙는 느낌으로 바꾼 he is making 말고 is he making? 하니까 뭐 만들고 있는 중이니? 그랬더니 쿠키를 만들고 있는 중이래요. is making cookies. 그렇죠. He is making cookies. 만들고 있는 중이다. 오케이. 금방 끝났네요. Excellent. 잘했습니다.